네, 오늘은 커리지의 저자 최익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플랜비 디자인의 최익성입니다.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소개할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표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돕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세 번째는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대표로는 제가 컨설팅 회사를 일단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0여 명 정도의 구성원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돕는 사람으로서는 또 컨설팅 회사에서 또 컨설턴트이자 코치이자 교수자이자 퍼실리테이터이자 뭐 네. 이런 사람으로 뭐 주로 기업 조직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컨설팅 프로세스를 밟아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대표님이나 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칭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게 돕는 자로서의 직업이고요. 네. 마지막 배우는 직업은 저는 경영학으로 그 학부부터 박사까지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안에서는 인사조직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사조직과 관련된 컨설팅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현재는 좀 미래를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웰에이징하고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60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70살 넘어서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인데 못했던 게 심리하고 철학인데 그거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네. 저는 지금은 일이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철학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웰 에이징과 이제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답은 좀 찾으셨나요? 찾고 있는 중이다가 네.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이름이 플랜 B 디자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회사를 벌써 만들어 놨어요. 플랜 C? 예. 다음 회사 플랜 C인데요. 네. 플랜 C가 뭐냐면 네. 50에서 60세 사이에 저는 주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주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일로부터 클로징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뭐 그게 회사를 다니던 뭐 사업을 하던 뭐 장사를 하던 그러고 이제 한 50대 후반에서 60대에 두 번째 세컨 라이프로 넘어가는데 네. 첫 번째를 잘 클로징 해야지 두 번째 세컨 라이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첫 번째 클로징에서 이제 삶의 클로징까지가 있잖아요. 네. 뭐 지금으로 보면 10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할 때 한 60부터 40년 남아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현명할까?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해야 겠다. 근데 이거와 관련된 일을 내가 하려면 네. 그 영역에 미리 저보다 미리 나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공부를 네. 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은 그냥 발견하고 있다 이런 게 발견하는 중이다 이런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하시면서 뭔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나 뭐 깨달음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일단 1번은요 네. 우리는 생각보다 늦게 죽을 것이다. 아, 장수한다. 네, 네 장수한다. 네, 네, 네. 뭐 이미 2022년에 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평균 여성의 최빈 사망 연령, 평균이 아니라 여성의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를 넘었어요. 네. 그리고 2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삶이 연장된대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예를 들면 지금 혹시 나이가 여쭤도 되나요? 여기서 공개해도 되나요? 네, 36입니다. 네. 그럼 4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네. 40이라고 가정하고 190살까지 네. 최빈 사망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90살까지 지금 50년 남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2년 단위로 한 살씩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25년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럼 90 플러스 25년. 이건 네.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90 플러스 25년이면 115살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현재 마흔이 안 됐다고 하니까 115살보다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한 120살 정도 산다고. 그렇죠. 120살 정도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삶의 주일에서 클로징이라고 하는 그 50대 후반에서 60대가 예. 진짜 삶 전체에서 클로징일까?가 아니고 이제 반밖에 못 온 거예요. 그쵸. 예, 이제 다음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살더라. 예,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사실이더라. 이런 게 더 정확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게 꽤 많더라.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컨설팅 펌하고 출판사 두 개. 네. 이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인사조직을 전공하고 인사조직과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고 네. 과거에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컨설팅은 결국은 글과 말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모든 컨텐츠의 근원은 전 글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컨설팅으로 회사가 먼저 시작됐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될까? 그 근원에 사실 우리 영상의 근원에도 전 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글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가치 있게 사용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만들었고 첫 번째 출판사인 플랜비 디자인이라는 출판사는 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HR이라고 하는 인사조직과 관련된 영역과 연결한 책들을 주로 출간을 해요. 지금도 네.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한 그래서 한 120종 정도가 거의 리더십이나 조직문화나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고되는 원고도 그렇고 저희도 좀 종합 출판사를 지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플랜비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좀 있어요. 컨설팅 회사로서 그 HR 영역을 하고 있는 것과 책도 역시 유사 영역들을 계속 하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뭐 주식 투자 나처럼 해봐라 네. 부동산 뭐 어떻게 해라 네. 또는 네. 영어 뭐 100일만 하면 나처럼 됩니다. 뭐 이런 책을 냈는 게 네. 플랜비 디자인의 정체성을 해친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또 다른 출판사를 만든 게 이제 파스트라는 출판사이고 네. 이 출판사는 처음부터 종합 출판사를 지향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외부적으로 이제 듣기에는 네.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 책을 읽지 않는다, 출판업에 되게 힘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실제 출판업에 뛰어들어가서 두 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출판 현실이? 이거 뭐 출판 관계자들이 보시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저는 사실 출판한 지 뭐 한 6년 채 네.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감히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사양산업인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사양 산업이지 않은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반도체도 때론 사양입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도 역시 사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출판사가 어디냐면 펭귄이에요. 네. 네. 펭귄이 얼마 벌 것 같으세요? 매출이. 와, 그래도 뭐 몇 천억 벌지 않을까? 네. 몇 천억? 1조. 펭귄이 4조가 넘어요. 4조요? 네. 와. 그러니까 과연 출판사가 네. 진짜 사양산업일까? 라고 질문하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회사가 카길이라는 회사가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이 곡물회사가 곡물이라고 하면 뭐 그냥 쌀, 보리, 밀 뭐 이런 게 곡물이잖아요. 네. 네. 이 곡물회사는 얼마 벌까요? 1년에? 모르겠어요. 네. 네. 얼마를 벌으면 여러분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전 세계 1등이니까. 네, 전 세계 1등. 한 10조는 벌어야 되지 10조. 않나? 10조. 네. 10조. 네. 너무 적게 쓰시네. 그래요? 140조를 벌어요. 140조? 네. 와. 곡물회사가.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회사들 사양산업 아니야? 예를 들면 올해 CES가 했잖아요. 세계 전자박람회라고 네. 불러야 되나? 전기박람회라고 불러야 되나? CES를 했잖아요. CES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회사가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회사가 아니라 존디어라는 회사였어요. 존디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네. 존디어는 트랙터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전자박람회 최고야. 네. 이 회사가 자율주행으로 트랙터가 또는 뭐 다른 뭐 탈곡기나 이런 수확하는 장비들이 움직이는 거를 네. 시연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젠기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변화해가지고 트랙터를 만들고 CES 같은 컨퍼런스에서 최고의 회사로 사람들한테 두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출판을 사양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사양인 거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사양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양 밖에 나와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그런 출판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거는 뭐 어느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경쟁자니까 그쵸, 예. 제가 다 얘기하긴 네. 좀 그렇고 그쵸. 예. 플랜 B가 그런 대로 좀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 대표님도 이제 책 좋아하시고 또 책을 읽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활자는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활자를 지키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장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아까 말씀처럼 그 1년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제가 그 평균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네. 1년에 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 제 옆에 예를 들면 100명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물론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영역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적어도 70, 80%를 책을 읽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친구들을 만약에 보면 그 친구들이 뭐 기업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막 이런데도 1년에 책 몇 권 읽니? 뭐 이러면은 회사에서 준 책이 다다. 네, 근데 그것도 다 읽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책은 그냥 꽂아놓는 거다. 뭐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활자는 여전히 중요하니까 그걸 누군가가 계속 지켜내고 좋은 책을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사양산업이어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냥 그 시장과 같이 도태될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유튜브도 지금 사실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도 사양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사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늘 아, 우리 산업은 사양이야 이렇게 저는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작가님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고 어떤 거에 관심을 있는지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번 책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책이 이제 커리지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책입니다. 이제 커리지라는 단어를 보면 용기란 뜻이잖아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커리지는 맞습니다. 용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한 5만 명에 가까운 리더들을 만났어요. 기업에 그냥 이렇게 세보니까 한 5만 명 가까운 분들을 리더분들만 5만 명 가까이 만났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이제 뭐 어떨 때는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코칭을 해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들어가서 모니터링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의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게 스킬이 아니다. 뭐 리더십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되게 스킬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이 되게 작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마음이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기를 내는 작동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그 사람이 나보다 권위가 있고 되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의 주장을 펼칠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될 때 새로운 곳에 가야 될 때 이럴 때 대부분은 우리가 거기를 가는 방법을 알거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거기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근데 네. 이 마음이 용기가 이른 마음일 때 움직여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더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야 될 때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구조화를 잘 되어 있고 보고서를 잘 만들어 놨어도 역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네. 사실은 저희 둘이 만약에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 경력으로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런 생각은 잘못되셨습니다. 반대로 저보다 이제 높은 분인데 저한테 그런 생각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용기를 안 내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렇게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네. 20살이 더 어려 네. 어린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만 반대로 내가 그쵸. 얘기 드리는 건 어렵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스킬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가 삶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용기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을 올바로 직면하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용기도 되게 많이 필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세 번째는 우린 다 어른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첫 제목을 어른의 용기라고 지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급여이든 사업이든 장사이든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라고 보면 결국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결과에 대한 용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루는 책이 커리지입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용기라는 건 뭐예요? 용기는 네.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다. 네. 그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고 네.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용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기의 원천이 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용기의 원천이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용기의 원천은 의외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용기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기 아까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용기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두려움이 내 안에 네. 계속 존재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시도했을 때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혼나지 않을까? 뭔가 큰 실패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을까? 이런 압박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네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렵지 않은 상황이면은 용기 자체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정확합니다. 근데 그 이제 책에서는 이제 27가지 용기를 다루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처음 다루는 게 시키는 대로 하는 해내는 용기. 아,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에 이제 꼰대 상사가 이제 시킨 대로 하면 나 이거 못해요라고 하는 걸 용기라고 쉬운데 어떻게 좀 반대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이 책에 대한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책에는 사실 거절하는 용기도 달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를 제일 처음에 다룰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논리적 순서가 있진 않아요. 네. 만약에 논리적 순서가 있다면 저는 이제 자신에 대한 용기가 1번이다. 크게로 보면 세 가지 중에 주는 자신에 대한 올바로 직면하는 용기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용기, 마지막 결과에 대한 용기예요. 근데 책의 구조는 관계를 먼저 하고 결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다뤄요. 그래서 사실 어디를 먼저 읽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제 관계에 대한 용기의 첫 번째가 실질적으로는 걔가 10번째 들어가는 거죠. 9개씩 이게 있거든요. 9개 9 곱하기 3으로 해서 27개 꼭지 중에 원래는 10번째 들어가는 건데 왠지 관계의 내용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관계를 앞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공교롭게 그 첫 번째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해내는 용기인데 그러니까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 네,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해내는 용기는 여전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꼰대적 메시지가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해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앞에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책을 되게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사서 직원들한테 나눠주셨어요. 되게 감사하게. 네. 그리고 어떤 회사는 네. 제가 아는 대표님 회사는 네. 직원분들한테 이걸 다 읽은 다음에 맨날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회의 때마다 27개 중에 1번만 잘하면 된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최적화 시켰네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 대표님들한테 네. 소구가 됐구나 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얘기로 이제 변명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책에 다루는 얘기이기도 한데 요즘 우리가 사실 시키는 대로 해, 하라는 대로 해, 까라면 까, 네. 이런 말들을 사실 되게 나쁜 말이라고 그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자기 주도성을 뺏어가고 자율성을 앗아가는 그런 나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냥 이게 꼭 상하 관계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동료예요. 내가 무언가를 부탁했어. 그거를 그냥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탁한 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상대가 요구한 대로 그냥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 만족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며칠까지 어떤 자료를 주세요 네. 이렇게 질문지를 보내셔서 어떤 자료를 주세요 하면 그 요구에 맞춰서 내가 주는 걸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나도 인간이니까 왜 이런 질문을 얻지? 왜 이 사람은 이런 걸 하라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상대의 요구를 보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먼저 본단 말이죠. 그쵸. 네, 근데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상대는 필요가 있어요. 뭐 그게 무엇이든 그쵸? 본인의 필요에 네. 의해서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상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른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고객 만족이에요. 네. 네. 이게 안 되면 고객 불만족이 그쵸? 되는 거죠. 네. 그냥 다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시키는 거 이상을 해내면 고객 감동이 일어나요. 그쵸, 예. 네, 상대가 원하는 거 이상. 그렇다고 예. 막 자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상대가 감동이 일어나는 네. 건 아니잖아요. 네. 딱 줬는데 와 읽자마자 진짜 감동이다. 와 진짜 어떻게 이런 게 오지? 보고서도 마찬가지, 같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 상대는 요만큼의 결과를 원했는데 내가 이만큼의 결과를 그것도 그냥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 훌륭한 거를 넘겨줘. 그러면 감동이 오는데 이 감동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상대가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거에 합당하게 맞춰주는 그래서 상대는 10을 원하는데 아, 나는 그런 거 맞지 않는 것 같아 감히 나한테 시켜?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저는 안 일어나고 네. 계속 갈등만 일어나고 좋은 결과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관계에 대한 용기에서 시키는 대로 해내는 용기는 결과에 대한 용기하고도 되게 많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변명이 좀 됐나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뭐 기업의 대표시기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시키는 대로 대부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것도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 멤버들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저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기본적인 모든 메시지들은요 저희 멤버들을 향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를 향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저하고 파트너로 같이 일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시키는 대로 뭐 다 해내냐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들이 너무 나쁜 말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쓴 것도 좀 있고 또 저희 멤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러면 물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대표가 저렇게 얘기해?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는 영어 이름 쓰는데 다니엘은 뭐 뭔가 요구하면 어찌되었건 해주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을 꼭 아랫사람이 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위에 분들이 하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제가 위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서 다니엘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케이 원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얘기가 완전히 상대에게 수용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직장인 얘기를 하자면은 항상 나오는 게 MZ들의 이제
직장 근무의 행태들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근무를 하면서 아, 뭐 네. 에어팟 맥스를 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이런 시키는 대로 뭐 한 달에 연결이 되는 아,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가님의 관점에서는 네. 그 MT세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해요. 아, 저는 네.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뭐 세대를 분리하고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저는 예를 들면 대표님도 아까 36이라고 했으니까 용띠시네요. 네. 네, 저하고 같은 띠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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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젊은 분들은 네. 저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내가 젊은 세대일 때 나의 윗세대보다 그랬고 또 지금의 세대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여전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삶을 대하는 방식이나 일을 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죠. 총 사실 뭐 에어팟을 끼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제가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네. 제가 이런 얘기 우리 애가 만약에 애를 낳으면 어쩌면 그 아이는 이 귀에 이어폰이 붙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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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얘기인지 네. 이해되시나요? 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아예 그냥 붙어있어요. 그냥 삶 자체.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20대 후반의 분들, 소위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은 노따패따를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그런 거는 선호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복장을 입거나 뭐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거나 문신을 네. 하거나 이런 거는 다 개인의 선호이고 개인의 자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시키는 대로에는 그래서 이어폰 빼세요. 이런 얘기 저는 그거는 할 수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나는 오히려 여기는 일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일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시키는 대로 해내는 것이지. 예, 예, 예. 그리고 회사가 만약에 규칙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그게 근데 나쁘다 이건 아니고 네. 무조건 존중한다 이건 아니고 어떤 네. 회사가 만약에 규칙적으로 우리는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걸 했다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네.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플랜 B는 되게 자율적인 회사예요. 100% 네. 자율입니다. 출근도 네. 없고 퇴근도 없어요. 네. 네. 출근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퇴근도 네.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출퇴근은 못하니까 네. 어쩌면 네. 더 많이 일할 수도 있어. 일만 해야 되는 약간 자율적으로 놓으면 자신이 자신의 규율을 만들어서 그쵸.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자율적으로 놓으면 나태해질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은 일정의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요. 그 규칙은 사실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뭐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게 바뀌진 않잖아요. 네. 물론 그걸 이제 시행령을 바꾸고 법령을 바꾸고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겠죠. 네. 회사의 내규를 바꾸고 이런 네.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 그리고 지금은 지금의 규칙이나 지금의 규율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규율이 존재한다면 저희같이 되게 자율적인 조직은 저는 저희 멤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지 내가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율은 자기가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네.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과정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과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평가해야 돼요. 되게 냉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어른이 결과를 얘기하지 않으면 뭐로 얘기하죠?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좀 옆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열심을 강조하면 안 된다. 그럼 뭐 이제 뭐 그 레버리지인가요? 부의 초자산이라는 책을 네. 보면은 이제 한 그 직장인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 직장인이 이제 뭐 컨설팅 펌에 뭐 있었나?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업무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뭐 한 뭐 10억을 벌면은 그 10억 중 1억을 인도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인도 사람들 사실 일 다 하고 자기는 놀러 다니다가 이제 그 성과를 뭐 정리를 한다든지 약간 간단하게 뭐 숨만 묻혀서 해서 이제 그런 구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전 나쁘지 않다. 전혀 상관없다. 네.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네. 조금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물론 이제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네버리스에서도 그걸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오케이. 예. 동의.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네.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조직을 자율적인 근무 조직의 형태를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저는 대표니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병원은 그냥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갔다 와도 돼. 그렇죠. 근데 구성원은 왜 그러면 안 되죠? 사장은 그래도 되는데 직원은 그러면 안 돼. 나는 이게 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그래야 되는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 조직이나 네. 예를 들면 제조회사나 네. 이런 조직들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건 그 삶을 나는 그게 그 안에 규칙이 있다면 그건 존중해야 돼. 네. 그런데 아까 그런 컨설턴트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이제 세상에 두 가지 삶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책에는 없지만 하나는 나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삶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간에 돈을 지급해서 돈을 버는 삶이 있어요. 그쵸. 돈을 버는 거로만 네. 보면 딱 저는 두 가지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지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건 저는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조금 이제 돈을 만들어지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삶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시간에 돈을 투입해 내가 회사에서 비용을 받는데 다른 사람의 시간에 돈을 투입해. 저는 회사 다닐 때 그렇게 일했거든요. 내가 내 슬라이드의 디자인이 조금 더 예뻐졌으면 좋겠어. 근데 네. 나는 그만큼 실력이 없어.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만들려면 나는 10시간을 투여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이 사람은 1시간만 해. 근데 비용을 지불해야 돼. 네. 근데 5만 원이 급여 받는 내 입장에서는 아까워. 네. 네. 그렇지만 이게 만들어져서 내가 뭐 1억짜리든 10억짜리를 수주할 수 있어. 네. 네. 물론 그렇게 수주했다고 해서 나한테 당장 수익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내 애에 대한 조직의 평가는 저는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요. 네. 큰 거를 해내니까. 네. 그리고 작은 시간 내에 4시간 내에 남들은 40시간을 쓸 거를 해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정도 투자는 뭐 직장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보안 이슈가 있어서 자료 그쵸, 이슈 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다 아니 물론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내가 현재 하는 일의 일부를 덜어내서 이쪽에 주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회사에 온전히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타인에게 맡겨서 예를 들면 청소를 요즘은 청소도 맡기잖아요. 맡기죠. 예, 뭐 배달도 다 맡기는 네,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내가 가서 먹거나 내가 가서 가져오거나 이러는 거지. 지금은 다 3,000원 주고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맡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사람들은 그게 내가 귀찮은 일이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내 시간은 내가 더 집중해서 같이 있는데 쓸 수 있으니까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버리지 얘기는 저도 몰랐는데 인상적이에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시키는 대로 용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줬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질문의 요지가 시키는 대로 해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사실은 시킨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상대도 역시 내가 원하는 시키는 요소는 시킬 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기대하는 결과값을 상대한테 명확하게 좀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거에 못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과정을 존중하지 말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정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결국은 구차해져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능력이 안 돼 또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거기서 뛰고 있어 그렇다면 기회를 두세 번 더 줄 수 있지만 조정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내가 리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플레이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가 어떤 거를 요구해서
사실 누구나 두려워요. 특히 저희 같은 일은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책도 그렇고 컨설팅도 그렇고 새로운 회사, 새로운 일, 새로운 요구 막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늘 먼저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쓰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지? 이런 거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미리 경험한 사람이나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경험한 사람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 사람 스스로 나는 이런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는 걸 미리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상호 간의 협의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게 좋은 결과라고 서로 오케이 합시다. 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다가갔냐 안 다가갔냐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설명이 됐을까요? 네. 네. 이게 뭐 시키는 거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요하죠. 예. 뭐 제대로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이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부여한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게 1번 행동인데 뭐 2번, 3번 더 행동들이 있는데 1번 행동이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부여한다는데 저는 저희 멤버들한테 챌린지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지시가? 네. 아, 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어디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새로운 그 DT라고 하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그 커리를 한 세 가지 정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이제 내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뭐 디렉션을 내리면 상대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하는 또는 이런 거를 결과물로 가져올 거다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1번은 생각보다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하는 게 일단 어려워요. 그쵸. 그게 1번 어려움이고 그걸 설명하느니 차라리 내가 만드는 게 나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팀으로 같이 일하고 조직으로 같이 일하는 건 뭐고 대표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시간이 있었으면 그 일을 내가 하면 되죠. 근데 나는 딱 그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더는 다른 일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상대에게 분배해서 상대가 결과를 만들어 오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설명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상대 입장에선 자기 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게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거나 2주가 지나서 만나서 딱 열었는데 사실 한쪽 거만 열었지. 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요? 이러면 이제 컨선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거를 제가 얘기해드리면 좀 명확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명확하지 않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제 측면에서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 측면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면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한 질문을 나한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디렉션이 올바르게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거야. 여기가 용기가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걸 못하고 혼자 꽁 해가지고 혼자 만들고 다니엘은 설명도 안 해줘. 우리 리더는 설명도 안 해줘. 그냥 무조건 하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래와 시키는 대로 하래가 이 조직 내에서 이 부딪힘이 일어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난 명확하지 않아요 라는 걸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이 무엇인가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못하는 게 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이 노력해야 돼요. 사실 질문을 했을 때 이쪽에서는 아 그것도 모르세요? 몇 년 차인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고 반대로 또 질문하지 못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관계에 대한 용기가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 관계에 대한 용기에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대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관대함? 네, 관대함.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대부분이 인간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상하이든 동료이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다 이어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그 얘기했어. 얘기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도 나의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얘기했는데 상대도 상대의 해석이 있어. 그래서 관대함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올해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캘린더가 있어요. 네. 캘린더가 있는데 캘린더 제일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네. 그걸 그대로 써놨어요. 올해 저에게 중요한 문장이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멤버든 외부에 네.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예를 들면 윽박을 지르 그런 분들은 없지만 윽박을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뭔가 클레임을 할 때 내가 무조건 거부하고 싫어하면 관대함이 없어지면 나도 상대를 물어버리고 나도 상대에게 똑같이 화를 내버리게 그쵸.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화가 화를 내게 두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화가 화를 내게 하지 않으려면 상대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질 필요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 말에 대해서도 상대 행동에 대해서도 네, 관대하게 좀 생각해 보면 네.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저는 관계 용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대함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나도 인간인데 예를 들면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네. 네, 이러면 사실 인간이니까 나도 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르는 게 저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뭐 발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그러는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화나 감정을 누르는 거는 저는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책에 제가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대, 포용, 따뜻함, 인정, 칭찬 이런 단어들은요 실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 네, 관대함, 용기, 포용, 다양성, 네. 존중 이런 단어들은 사실 아무나 쓰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방식을 씁니다. 윽박 지르거나 화내거나 네. 나하고 토라지거나 이런 방식을 써요. 아니 뭐 인간이니까 누가 나를 좀 믿게 얘기한다는 거 알면 토라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지 않 상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럴 때 저희 멤버들이 제가 뭐 그분 제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어떨 때는 서운해할 때도 있어요. 왜요? 제 주변에서 1대1 대화에서는 또 서운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싫어요, 뭐 이러면 제가 항상 그분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 편을 안 들어주. 제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가 중립주의자거든요. 약간 네. 평화주의자. 네, 네. 평화주의자에 좀 더 네.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이해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래가지고 늘 다니엘은 왜 제 얘기는 안 들어주고 그 사람 편만 들어줘. 근데 반대로 그분한테 갔을 때는 또 그분 얘기를 들어줘. 네. 그분한테 이분이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또 이분도 이분대로 서운할 때도 있긴 한데 그때 우리가 관대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포용성을 조금 더 높이지 못한다면 그릇의 크기를 넓히지 못한다면 사실 작은 사람,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대함의 용기는 그 어른에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조금 어떤 면에서 조금 무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상처받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상처받는 말에도 약간 무뎌지고 조금 더 크게 이거를 내가 호수가 크면
사실 돈 하나를 던져도 이게 잔잔하잖아요. 근데 요만한 곳에 돌 하나를 딱 던지면 네. 네. 요동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릇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가? 이게 관계에 대한 용기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뭐 용기의 그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뭐 이제 포용하고 네. 뭐 참고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지나치면 또 바보 취급당하는 게 이상 아닌가요? 네, 동의, 동의. 네. 그 부분도 동의. 그럼 그 선을 뭐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아, 여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요. 아까 이제 따뜻함 해야 되기도 해요. 네. 저는 관계적으로 되게 따뜻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때로는 냉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로 보면 사실 예를 들면 이제 그건 내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의 기회를 주건 다섯 번의 기회를 주건 네. 열 번의 기회를 주건 어떤 사람은 사실 한 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혹한 사람이죠. 네. 관대한 사람이 아닌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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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열 번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누군가한테 실망하거나 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안 보는다. 네. 이러면 물론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근데 열 번으로 정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세 번, 네 번까지 오면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네. 근데 이런 게 누적돼서 열 번까지 가면 사실은 클로징 해야죠. 네, 관계적 클로징을 해야지. 네. 근데 열 번이 옳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 따라 달라요. 나는 그래도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어. 나는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한 번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네, 누군가에게 뭐 그러함이 위법을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네, 누군가에게 네. 좀 그래도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 촬영에 늦게 아, 늦게 온 게 아니라 안 왔잖아요. 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네. 구독자님께 사과드립니다. 네. 그 세 번째 이제 결과에 대한 용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 결과에 대한 용기는 제가 처음 이 워딩을 봤을 때는 나온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결과에 대한 용기인가? 이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작가님께서 이제 의도했던 결과에 대한 용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말씀 맞고요. 네. 그러니까 순순히 인정한다. 아닌 거, 잘못된 거 또는 결과가 나쁜 거를 또 사실 나쁜 측면에서 이건 좀 봤어요. 좋은 측면은 네. 너무 과대하게 포장하지 말자이고 네. 결과가 잘못 나와도 그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네. 네. 그래야지 내가 그 안에서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용기였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라고 보면 결과에 대한 용기는 사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탁월, 열정, 열의, 치열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는 이제 여유, 휴식 이런 게 또 중요한 단어이잖아요. 물론 저는 그거를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아까 잠깐 초반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00살, 120살까지 살려고 한다면 삶의 많은 부분들은 치열해야 되고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고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지 사실은 그런 삶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네. 사실 제 목표는 그러니까 남들이 50 넘어서 은퇴하고 더 이상 일을 안 하던 시기에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75세 뭐 남자들이 그 정도에 죽으니까 네. 한 60세까지 일하고 한 15년 쉬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도 남자들도 이제 100살 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언제 그때는 15년만 일 안 하면 됐던 거예요. 보면 네, 따지고 보면 네. 근데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 라고 볼 때 저는 사실 제 목표 90세까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20대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 목표는 70세까지 일하는 거였어요. 그때도 사실은 60세까지 일하는 시대였는데 저는 10살 좀 더 많게 봤어요. 뭐 더 살 거라고 가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일이 주는 가치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실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일이 이제 생계를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일은 이렇게 관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동력 중에 하나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왕 해내는 거면 좋은 결과를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다른 청소하는 사람보다 내가 난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해놓고 가서 아우 저 사람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 이왕 손님이 와서 아 얘네 뜨내기야 이런 생각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하고 진짜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최고의 요리를 제공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결국 어디가 잘 되고 또 스스로 뭐가 만족스러울까요? 맨날 그냥 뭐 음식 만드는 사람인데 그냥 담배 피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도 안 씻고 막 이러고 그냥 대충 하고 어차피 뭐 쟤네 돈 버는 애들이잖아. 그냥 만 원씩 2만 원씩 내고 가는 애들인데 뭐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진짜 어른다움일까? 라는 생각을 담은 곳이 결과에 대한 용기 부분입니다. 그럼 이 결과에 대한 용기를 여러 개 써줬어요. 9가지 정도 쓰셨나요? 네네. 네. 아홉. 이게 제가 일단은 이게 세 가지 꼭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세 개의 용기가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9가지가 있어서 네, 27개잖아요. 이 그렇죠. 네. 요 얘기를 먼저 하면 제가 3을 되게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약간 3의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든지 세 가지, 네, 세 가지. 뭐든 세 가지. 왜냐면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이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네.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네. 제가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세 가지 직업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뭐든 얘기할 때 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네. 이게 구조화가 책에 보면 책에 그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다 333 구조화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예.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요. 예, 333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구를 좋아해요. 예, 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좀 더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제가 저의 40대를 뭐로 기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플랜 B 디자인 그리고 파지트 그리고 라인팀이에요. 나인팀이라는 9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글을 쓰는 모임이 네.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모임이에요.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 운영하고 지금 6기가 운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9를 너무 좋아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3, 9 하면 27이잖아요. 27이죠. 네. 근데 27도 제가 좋아하는 숫자예요. 제 실제 알람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5시 27분, 6시 27분, 7시 27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5시 27분에 일어나거나 6시 27분에 일어나거나 7시 27분 그 이유는 안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거의 대부분은 이 세 개 중에 일어나니까 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7사단 나왔어요. 네. 27사단이 작년에 네. 없어졌습니다. 네. 또 그런 좀 아쉬워요. 네. 이기자 부대인데 작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얘기가 좀 옆으로 왔는데 네. 그 9가지 중에 네. 가장 한 가지를 꼽자면 이거는 좀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네, 네, 이 네. 책이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용기는 총 9가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용기, 참아내는 용기. 그런데 요거를 좀 상징하는 한 줄 문장이 있어요. 그걸 좀 읽어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시작하는 용기, 시작이 반이 되려면 말을 멈춰야 한다. 참아내는 용기, 인내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 끝맺는 용기,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때를 맞춰 행동하는 용기, 결정이 늦으면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관대함에 대한 용기, 실수하는 사람은 빨리 배운다. 여긴 실수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좀 다뤘어요. 집착하는 용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돌파하는 용기, 길이 없다고 걷지 못하는 게 아니다. 게으름을 끝낼 용기, 게으름이 길어지면 나태해진다. 네. 무릎 꿇는 용기, 인사는 닳지 않는다. 이 마지막 인사는 닳지 않는다가 원래 인사하는 목은 잘리지 않는다였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강하다고 해가지고 네. 인사는 닳지 않는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하나를 뽑으라면 개인적으로는 끝맺을 용기를 뽑을 것 같고요. 네.
네. 만약에 두 개를 뽑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작하는 용기를 와 끝맺는 용기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맺는 용기는 저는 사실 좀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든지 좀 시도해보고 이런 걸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작한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네. 끝이 약간 물을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시작해놓고 이것도 시작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끝이 좀 물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그냥 끝맺는 용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책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일은 사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입으로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입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대화를 끝내고 난다고 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영상이 만들어지려면 또 자료를 다시 다운로드하고 그쵸. 편집하시는 네. 거나 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또 드려야 되고 네. 또 그분은 일정 시간을 또 그쵸. 저는 손과 발이 움직여야 일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손과 발이 일정 공간에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손이 뭔가를 움직여야 돼. 네. 네, 꼭 컴퓨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일도 입으로만 가능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두 번째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언가 시작하려면 말을 멈추고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로는 태산도 옮길 수 있죠. 네. 네. 근데 저 내일부터 이런 거 하려고요. 네. 저 조금 있다 이런 거 하려고요. 그거는 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말은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그냥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용기는 그냥 당장 시작하는 거고 네. 끝맺는 거는 조금 그 약간 부여잡고 뭔가 끝까지 내가 해가지고 종결된 무언가를 끝맺음 하는 거. 네. 이런 거를 결과에 대한 용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뭐 이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도 이제 뭐 피드백 혹은 뭐 클레임이 올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클레임 같은 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게 좋군요.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클레임은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클레임이 왔을 때 먼저 싸우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싸우는 데 에너지를 써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운함의 에너지를 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클레임이 오면 1번 사과한다가 먼저예요. 네, 무조건 사과한다. 그게 무엇이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원인을 파악하면 결국은 사람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자꾸 문제에 파고들어. 그래서 누구 잘못이냐 그쵸. 뭐 이런 거에 네. 너무 파고들어서 그쵸. 또 실갱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거엔 에너지를 적게 쓴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해결의 모든 에너지를 쓴다가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네,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 근데 해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긴급하게 빨리 클로징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해결 요소는 뭐냐면 근본 원인,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는 긴급 해결이고 두 번째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은 일단은 해결하는 게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를 얘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불을 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클레임은 불을 끄는 단계가 먼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현명한 클레임에 대한 대응은 뭐냐면 상대 피드백에 대한 대응은 뭐냐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회고하는 세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고 어떤 잘못을 얘기하고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 근본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여서 앞으로는 이런 조치들을 해서 그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설사 그 사람하고 이 일이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켜서 다시는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를 하고 클로징할 때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뭐 클레임의 발생 자체는 뭐 사실 그 끝맺음보다는 덜 중요한 건가요? 발생 안 하게 해야죠. 안 하게 하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완벽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결점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네네.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이나 일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봐. 그러나 과정상 안 될 수도 있어. 네,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과정상 안 됐을 때 그래서 클레임이 있거나 이럴 때 현명하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때 그럴 수도 있다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사과도 필요하고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자신을 망치지 않는 작은 태도 세 가지를 이제 써주셨어요.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스스로에게 거죠? 부끄럽지 마라.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태도가 좀 자신을 망치지 않게 해줄까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다 경어로 써 있어요. 근데 자신을 망치지 않는 작은 태도와 그다음에 그 결과를 망치지 않는 네. 작은 태도, 관계를 네. 망치지 않는 작은 태도는 네. 또 여기도 역시 3의 저주에 빠져서 세 개씩 작은 태도들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경어로 쓰지 않고 그냥 좀 강한 문체로 썼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외우지 못해서 네. 하나 정도는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야, 근데 두 개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신과 직면하라가 있고 네. 남을 탓하지 마라가 있고 옳다면 증명하라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도 되긴 할 텐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중에 잘라주세요. 네. 제가 왜 세 개를 읽기로 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신과 직면하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 모르는 척할 뿐이다. 그러니 자기다움을 찾는 강의에 그만 좀 기웃거려라. 말잔치다. 솔직히 그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다움을 모르는 사람들 천지다.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건 자기다움을 찾는 게 아닌 찾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차라리 아침마다 거울 보는 시간을 늘려라. 머리, 눈썹, 코, 입술만 보지 말고 마음을 봐라. 내면을 봐라. 잠들기 전에 유튜브 좀 그만 보고 내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쓴 메시지를 다시 봐라. 그게 직면이다. 여기 유튜브를 써놔가지고 괜찮습니다. 아니 이 유튜브는 보셔야 되고 네.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왜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막 이렇게 그 저는 이제 성장과 관련된 채널들은 우리 채널도 그렇지만 성장과 관련된 채널들은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신면잡기와 관련된 거 네. 물론 저도 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보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서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실제 그래, 영상. 맞아요. 네, 저도 요즘 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보다 네. 보면, 처음에는 골프를 보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이상한 누구와 사귀고 있는, 연예인 네. 누구와 사귀고 있는 걸 보고 있고, 네, 그렇게 그냥 한 시간이 훌쩍 가잖아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에 이제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남을 탓하지 마라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는 건 나 때문이다. 누구도 당신을 그 자리에 끌어안치지 않았다. 출근하기 싫은 회사 책상에 앉혀둔 것도 당신이다. 어떤 목적과 이유이건 전혀 끌리지 않는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것도 당신의 결정이다. 그러니 그 결정에 책임감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친절하지 않다고, 관대하지 않다고, 서운하다고 하지 마라.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결정에 집중하라는 말이다. 자기가 찬 공이 잘못 날아갔다고 공을 탓하는 선수는 없다. 문제는 공을 찬 나의 발이다. 경기장, 감독, 공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게 남을 탓하지 마라였고요. 옳다면 증명하라는 모든 인간은 귀하다. 그러니 당신은 항상 옳다. 당신이 정한 당신, 당신이 생각한 미래, 당신이 정한 기준 모두가 옳다. 단, 타인에게도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선 증명해야 된다.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만 생각하고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나의 울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불 속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가? 그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세상이다. 당장 움직여라. 그리고 증명하라.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이게 자신을 망치지 않는 작은 태도인데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크네요. 그 아마 이 영상을 보시거나 MZ세대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용기를 내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 이 둘 사이에서 엄청 고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자니 돈이 안 되고 뭔가 리스크가 커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잘하는 일, 하던 일을 하자니 또 재미도 없고 삶이 뭔가 무의미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답변을 해주고 싶으세요?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이렇게까지밖에 저는 삶의 방식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마흔인 후배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당시 오래전에 이제 마흔이었던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진짜 좋아하는가를 사실은 질문해야 되고 좋아하는 일 안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 인내력이나 이런 그 자산을 가지고 있냐를 질문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까 사양산업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그 일을 계속 잘 해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잘하는 일인데 그렇게 막 재밌지 않아. 뭐 이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만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일 그만둬라? 그러니까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날짜를 정하고 걔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런 좋아하는 뜻이냐? 일을 해서 오래 하면 그게 잘하게 돼서 그게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 들어가기 전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아닐 텐데 저는 엑셀을 되게 잘 다뤘어요. 근데 저는 엑셀을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엑셀을 잘 다뤄서 인정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는 이제 다른 시스템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엑셀로 뭐 이제 그 뭐 무슨 함수도 쓰고 그 뭐라 그러지 매크로도 돌리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다 놓으니까 막 선배들이 일도 더 많이 주고 근데 일만 많이 생겨요. 잘하는 일을 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성장시키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일들이 저한테 오고 저한테 문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더 빠르게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내가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음악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는 건데 실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악기를 계속해서 날라야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옷을 되게 좋아해서 옷가게를 만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알고 봤더니 DP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손님이 오는 것도 무서워해. 말이 안 돼. 옷가게를 했는데 그리고 나는 저기 어디지? 뭐 동대문이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네고시에이션 하고 막 이런 거에서는 또 약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문을 남기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야. 근데 나는 옷을 좋아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옷가게를 하면 청소도 해야 돼요. 난 청소는 진짜 싫어해.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좋아하는 일만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면 괜찮아. 옷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걸 좋아하려면 내가 이 일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그 일 자체를 좋아해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연결된 일들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그냥 구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네. 사람은 세상의 일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루틴을 잘 돌리는 일이 있어요. 네. 이미 루틴이 형성돼서 그냥 네. 계속 예를 들면 편집만 계속 잘하는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 근데 또 하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기획자라고 하죠. 네. 근데 기획자가 이 관리에 가까운 일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네. 반대로 이 관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세심하게 잘 챙기는 사람한테 좀 창의적이고 기획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걸 해봐 이러면 거기도 충격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꾸준히 때론 힘든 일이 있죠. 그리고 맨날 즐겁고 뭐 그건 못 맞은 거예요. 그건 약 먹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지만 대중 앞에서는 거는 또 엄청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감당해야 돼. 왜냐면 그게 이제 수입을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처음에 1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1000명으로 늘려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답변이 되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일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네, 그거가 있고 잘하는 일을 꼭 그만둬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잘하는 일에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내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선택할 때 아까 나는 루틴을 잘 돌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네.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된다. 네. 아마 이제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의 그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이 책 제목이 이제 커리지라는 이제 네. 용기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 이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완전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인가? 아니요. 약간 우리가 용기가 거대한 단어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끝, 이 책의 끝에 그런 얘기들을 썼지만 예를 들면 주말 아침에 예를 들면 내가 일찍 일어나기로 했는데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그 술을 줄이는 거 아예 끊는 것도 용기지만 줄이는 것도 용기이고 내가 좋아하고 막 취미생활처럼 하는 것들을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줄이는 거 이런 것들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것들부터 출발을 해서 정말 큰 거, 거대한 두려움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거 이런 것들도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 순간에 하루에도 어쩌면 작게는 10번, 많게는 100여 번의 용기들을 내고 있을 거예요. 아, 지금 그만해야겠다. 지금 일어나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장실에 앉아서, 저는 게임을 하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게임을 하다가도 이걸 멈추는 것도 사실 저는 그쵸. 작지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용기를 내고 있구나. 근데 조금 일상의 용기를 넘어서서 조금 큰 용기가 과연 개인 측면에선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찾고 시도하고 이런 분들이 저는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네. 표본 한 명을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매 순간 사실 두려움 앞에서 어떡하지? 이런 그냥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고 하니까요. 네. 모두가. 대표님도 마찬가지지. 네. 오늘 시간에서도 용기를 내시는 거일 테고 네. 또 앞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나 네. 이런 거를
또 용기를 내고 때로 결정하고 결정해서 네. 가고 있는데도 또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지금도 그렇게 예. 용기를 내시면서 아마 이 채널을 유지하고 구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 저는 흔들리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예, 매 순간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좌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한 엄청 영웅들 이런 사람들만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도 소소하게 다 하나둘 자신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용기를 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용기와 용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용기는 용기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용감은 적과 싸울 때 하는 게 용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일어나야지 적과도 싸울 수 있고 그 더 큰 외부와 경쟁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 일단 1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는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개인에 따라서 크기가 정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타인과 비교할 게 아니라 그냥 내 용기 중에 어떤 게 조금 일상의 용기고 어떤 게 조금 큰 용기고 어떤 게 더 큰 용기인지 내가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보고요. 또 가장 좋은 건 용기를 발현하는 가장 좋은 건 품지 마세요. 용기는 품는 게 아니고 발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발산해서 더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커리지의 저자 최익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